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문법 공부를 쉽게 잘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한 학부모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문자의 핵심 포인트는 우리 아이가 문법을 겁나게 좋아한다, 싫어하지 않는다.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 이름이 유라입니다. 자, 유래가 막내이고 언니랑도 7살 정도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집안에서도 아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유래가 PT 숙제와 단어를 엄마인 힘이 없이 혼자 힘으로 해내서 전 요즘 편하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 이거 아닌데? 내용이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 떴으니까 좀 해볼까요?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지금 유라는 5학년입니다. 대부분 학부모님들에게 저는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봐주세요라고 하지 함께 숙제를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공부를 하면 친구들이 다 알아서 해요. 다 알아서.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제가 만들어 놓은 PT 구문 봉선생 기초 독해를 하면 어떤 책이든지 친구들이 스스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그 글을 좀 찾아봐. 아 여기 있네. 여기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자, 제가 원하는 수업은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히 하기, 또 부모 도움 없이 혼자 하기, 마지막으로 영어 즐기기인데, PT에서 이 부분을 만족시켜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숙제만 충실히 했는데 실력이 많이 오른 듯 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제가 학부모님한테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남들, 다른 영어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이랑 공부해서 드는 반만 나한테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나는 아이들의 영어를 충분히 잘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 100%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봐봐요. 1년 동안 숙제만 충실히 했는데 실력이 많이 오른 듯 합니다. 자, 어느 날 유라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 이거 밑줄짝 해야 되겠네요. 자,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어느 날 유라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PT 선생님은 문법을 쉽게 설명해서 문법이 좋다고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 자, 마저 읽어볼까요? 꿈이 영어인데 선생님께서 할수 있다고 해서 아이는 어떤 각오를 갖는데 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아이에게 잘하고 있구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셔요. 감사하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 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 유라가 5학년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문법이 쉽다고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귀 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라가 공부하고 있는 문법이 여러분 어떤 문법이냐면 바로 이 정도 문법입니다. 이렇게. 유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비동사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요. 인칭 대명사, 의문사, 이렇게 물질, 이렇게 수량, 오분사. 맞습니다. 이거 초등생들이 하는 5학년, 6학년 애들이 하는 독해, 영어 문법 맞습니다. 근데 왜이 문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약간이 이렇게 뒷부분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자, 이거 지금 유라가 공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라가 이런 걸 쉽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왜 쉬울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좀 느끼셨어요? 문장이 초등생 5학년짜리가 하는 문장치고는 상당히 긴 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라가 이걸 공부하는데 여러분, 유라가 이걸 해석을 아주 잘해요. 기본적으로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문법이 쉬운 거예요. 근데 보통의 아이들은 지금 이 글을 읽고 또는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있는 분들, 초등학생들의 자녀를 둔 부모님 잘 들어보세요. 이거 답 찾잖아요. 아이들요, 이거 해석 안 해요. 이거 해석 못 합니다. 못 한다니까요. 100% 못 합니다. 왜 제가 올려놨잖아요. 우리 해석 못 하면 그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오형식 문장이에요. 해석이 되더라도 정확히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찍는 거예요. 아, 일반 동사, 여기 뭐야? 아, 일반 동사면 이게 투부정사 같다. 이렇게. 아, 사역 동사니까 이거 동사의 원형 쓴 같다.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일반 아이들이 해석을 못 해요. 그럼 이것만 못 할까? 약간 뒤로 이렇게 내려. 이건 뭐냐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보는 거예요. 명사, 형사, 부사. 자, 이거 아이들이 여러분, 이거 명사, 형사, 부사적 용법 고를까요? 대체 몇 명이나 고를 수가 있을까요? 못 고릅니다, 초등학생들은. 이건 다 중학교 때 배워요. 근데 유라는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아주 쉽게 잘 해요. 왜일까요? 왜? 이게 다 기본적으로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끼셨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어 문법을 잘 하려면 적어도 영어 문법 책에 나오는 이 정도 문장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 자, 이 문장, 제가 이 문장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문장이. 저는 이제 이게 혼합 문제거든요. 이렇게 중학교 뭐 2학년, 3학년 정도가 이 문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자, 답을 고르래요. 자, 이거 답이잖아요. 이렇게 답을 고르라고. 근데 문제가 있다니까. 아이들이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있냐고. 아이들이 이러한 문장을 해석할 수가 있냐고요. 해석을 못 한다니까요.
해석을 할 수가 있으면 이게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영어 문법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 해석을 못 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문장이 관계대명사라는 문장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언제 보나요? 아마 중학교 2학년, 3학년 돼야지 아마 배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유라 같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들도 이거 다 관계대명사 있잖아요. 해석을 엄청 잘해요. 엄청. 왜? 제가 그렇게 연습을 시켰으니까. 근데 일반 선생님들이 초등학생들한테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주고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해석을 잘할까요? 아니죠. 우리 아이들은 천재가 아닙니다.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습을 시켜야 된다니까. 우리 유라가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거든요. 관계대명사, 우음사 구별하는 건데. 우리 초등학생 유라를 포함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3학년들 다 이걸 아주 잘해요. 왜? 연습을 시킨다니까요. 연습을. 문법적인 요소 싹 빼고 무조건 해석 하나로만 딱. 이 책이 뭐예요? 구문독해책입니다. 해석하는 방법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관계대명사가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친다. 관계대명사 동사는 니은으로 끝나게. 두 번째 동사는 다로 끝나게.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몇 문제? 자, 한 페이지입니다. 연습시키는 거예요. 12문제 들어가 있네요. 12문제. 연습을 이렇게 계속 시키는 거예요. 문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딱 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딱 되면 이런 문장이 오면 다 해석이 되니까 당연히 영어 문법이 쉽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어찐다고? 해석도 안 되면서 막답 찾고 있다고, 답 찾고. 답 찾는다니까? 문법 공부 막 하고 답 찾아. S를 쓸까 말까. 여기에 동사 S가 있든지 말든지 이 문장의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에 문장이 R을 쓰든지, was를 쓰든지, is를 쓰든지, 단수를 쓰든지, 복수를 쓰든지 이 문장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해석되면 다답 찾는다니까? 근데 해석을 못 하니까 아이들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해석을 해야지. 해석은 영어의 기본입니다. 그래야지 영어가 는다니까요. 근데 보통의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 학부모님들 공부 그렇게 시키지 않잖아요. 막 문법 시키잖아, 문법. 초등학생, 아, 문법이 좀 돼야지.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해석하면 100만 원 준다고. 아주 쉬운 문장 써놓고. 여러분, 느끼셨어요? 영어 문법을 잘하려면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해석이 돼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자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찌해야 된다? 영어 문법을 잘 하려면 어찌해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된다. 여러분 문법 공부하지 말고 해석을 시키란 말이에요. 영어 공부를 잘하게 할수 있는, 영어 문법을 잘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문법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두 번째 방법이 뭘까요? 제가 목차가 필요해가지고 목차를 하나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한달 만에 한달 만에 끝내는 목차 이미지 영문법이라. 이거 한달 만에 끝난대요. 목차를 한번 봐볼게요. 몇 개나 될까요? 자, 주어 자리 1번부터 가족까지 시작해가지고 출발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이렇게 50번까지 암기사항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 2로 해가지고 뭐한 이제 또 13개 정도 있네요. 이것을 한 달에 끝낸다고 합니다. 이거 한 달에 끝내갖고 뭘 얼마나 공부를 어떻게 시킨다고 한 달에 끝낸다고. 와, 아따, 책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법 책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봤죠? 문법의 목차가 한 50개, 60개 정도 됐었죠? 여기에 나오는 50개에다가 이거 한 13개라니까 한 60개 정도 되네요. 반면에 제가 하고 공부하고 있는 문법 책입니다. 이렇게 Secret 영어 문법 4 해가지고 옛날에는 40까지 썼는데 지금은 30까지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저랑 공부하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영어 문법을 한다면 저는 이걸 시킵니다. 이렇게. 첫 장이죠. 이렇게. 아까도 한번 보여드렸죠? 상당히 좀 긴데. 목차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목차. 목차 1번부터 몇개 있나요? 20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영어 문법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배불러요. 영어 문법 많이 공부했다. 이런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공부해도 충분해요. 자, 이거 말고 여러분, 그러면 3학년들이 배우는 제가 목차가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자, 다음에 자, 3학년들이 배우는 영어 문법 책을 중3 애들이 배우는 영어 문법 책을 한번 이렇게 오픈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중3들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몇 개가 있죠? 줄었죠? 17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이렇게 목차가, 여러분, 한 60개까지 정도 있어요. 근데 이 많은 60개 정도의 목차가 있는데 너무 많다니까, 여러분. 너무 많아. 이렇게 공부를 안 해도 된다니까? 이런 공부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가 싫어지고 막 하기 싫고 이러는 거예요. 학원 다니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시키지 말라고요. 제발 이렇게 뭔만 시켜도 충분하다? 이 17개 이것만 시켜도 아이들 1등급 맞고 다 100점 맞아 온다니까요? 충분히. 근데 그럼 왜 일반 다른 학원들은 왜 이렇게 많은 문법을 시키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로 딱 쪼개 볼게요. 첫 번째 이유. 일반 학원들이 뭘 가르쳐야 될까 몰라요. 문법 아니면. 아, 진짜입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 몰라요. 그러니까 문법 죽어라고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문법이 돈이 돼. 이게 뭔 소리냐면 문법이 어려워. 그러니까 막 수능에서 한 문제 나와. 그런데 그걸 죽어라고 한 문제 맞겄다고 그냥 죽어라고 시켜. 왜 어렵거든? 그래야 애들이 학원이 더 오래 다니거든. 책도 팔아먹고.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왕이면 여러분, 문법이라는 것은 공부를 안 하는 게더 좋고, 공부를 할것 같으면, 저는 그래요. 반에서 1, 2등이나 되면 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중학교 3학년 교재 정도는, 영어 교재, 교과서 정도는 충분히 읽을 때 문법을 시작해도 늦지 않다. 고등학생들은 더욱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문법을 왜 공부를 합니까? 고등학생이. 문법 문제 하나 나오는데, 왜요? 문법을 잘해야지, 뭐 해석을 잘한다? 그럼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문법 공부 때문에 해석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문법을 잘하고 싶다. 그래, 잘하고 싶다. 그럼 해라. 대신 중학교 교과서 정도에 나오는 해석이 어느 정도 되면 문법 공부를 시작하자. 그래야지 영어 문법 책이 정도, 영어 문법 책 정도에 나오는 그 정도는 알아야지 해석을, 영어 문법을 하지 않겠냐. 두 번째, 웬만하면 좀 줄여라. 뭘로 줄여라? 시험에 나온 것만 좀 해라. 이것저것 다 하지 마라. 여러분, 뭐 영어 강사 될 거예요? 영어 강사가 될 거라도 나는 안 가르쳐요. 저는. 저는 안 가르친다니까. 영어 강사이지만. 그래서 최대한 문법은 적게 공부를 하자. 왜? 수능에서 문법 하나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아, 제발, 이런 거 제발. 아, 이런 거좀안 했으면 좋겠어. 나 우리 학생들 짠해 죽겠어.